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10년간의 철도망 건설 계획이 담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초안에 강원도에서는 4개 철도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용문 홍천과 삼척 강릉 사업이 포함되면서 수도권 배후 광역 경제도시로의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규 철도 사업 반영 여부를 알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강원도 철도망에서는 먼저 용문 홍천 철도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용문 홍천은 중앙선의 용문역에서 홍천까지를 연결해서 강원도를 광역철도로 연결하는 강원도 최초의 광역철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문 홍천선 외에도 삼척과 강릉을 연결하는 동해선, 삼척 해변 정거장과 동해항을 잇는 동해 신항선, 원주 만종을 잇는 원주 연결선이 포함되는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의 중앙선과 연결되는 용문 홍천선은 34km 구간에 7,800억 원을 들여 수도권 광역 철도망으로 구축합니다. 동해선은 43km 구간에 1조 2,500억 원이 투입돼 환동해권 발전의 기반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또 3차 계획에 반영됐지만 진척되지 못했던 동해 신항선은 3.6km 구간에 578억 원을 들여 동해선 연계 사업으로 다시 추진됩니다. 당초 강원도 건의 사업에 없었던 원주 연결선은 6km 구간에 1,200억 원이 투입돼 원주 제천선과 강릉 KTX를 잇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강원도는 4차 국가 철도망 사업이 2030년까지 개통된다면 강원도가 동북아 북방경제시대 전진기지이자 수도권의 배후 광역경제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천군, 또 동해시, 삼척시, 시군과의 적극적인 도와의 협조가, 유기적 관계가 사업 추진하는 성패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